네, 안녕하세요.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선언하신 박춘희 전 송파 군청장님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춘입니다. 네, 구청장님, 지난 11월에 그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요. 뭐 출마 선언한 뭐 특별한 계기 있으셨나요? 네, 11월 11일 오전 11시에 우리 국민의힘 당사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내년 4월 7일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인데요.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게 된그 원인이 전임 시장인 박원순 시장께서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촉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추행한 사건이 아직까지 완전히 이게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또 여성이고, 그리고 또 변호사로서 이 성추행 사건을 완벽하게 밝혀내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성 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출마를 결심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는 행정 경험입니다. 사실 내년 4월 7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고, 취임을 하게 되면은 2022년 지방선거일까지는 1년 3개월이 채 임기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그동안에 행정 경험이 없는 분들은 업무 파악을 하다가 그냥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렇지만 저는 서울시에서 가장 큰 송파구청장으로서 8년 동안 행정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아마 시장으로 당선이 되면은 일주일 안에 업무를 파악하고 바로 업무를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과를 내야만이 그 다음 보궐선거가 아닌 지방선거에서 다시 재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저는 분식집을 운영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진서민적인 이러한 저의 여러 가지 이력들이 우리 국민의힘은 사실 웰빙정당, 그동안에 기득권 정당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표의 확장성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서민적인 이런 이미지가 중도로서의 표의 확장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세 가지 이유로 가지고 이번에 출마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출마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이색 이력이 눈에 띄었어요. 네. 분식점을 운영하셨다고요? 그렇죠. 예. 사실 저는 싱글 맘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마땅하게 할게 없어서 대학 앞에서 분식집을 열었죠. 그 분식집 상호는 식사시간이었죠. 지금 여기서 가까운 데인데요. 홍익대학입니다. 네, 근처에 네. 얼마 계셨네요. 전에도 홍익대학 앞에서 제가 촬영을 또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서 분식집 식사 시간을 열어서 거기에서 김밥이라든지, 그리고 떡볶이, 라면, 비빔밥, 떡라면, 그리고 떡만둣국 이런 것 등등을 많이 팔았죠. 근데 사실 점심시간 되면 대학생들이 확 밀고 나와서 장사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 당시는 이게 카드 결제가 아니고 그냥 현금으로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프론을 앞에 입고 거기다가 이제 호주머니에다 돈을 넣었는데, 어찌나 학생들이 많이 몰려오고 장사가 잘 됐던지 그 호주머니 바깥으로 막 돈이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넘쳐나오고 그랬는데, 어떨 때는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장사가 잘된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네, 장사도 잘 하시고 행정 경험도 충분하시고. 그런데 저희가 좀 조사한 바로 이하면은 구전식기, 8전, 7.8기도 아니라 구전식기라고 나오는데, 사법시험에. 예, 사법시험도 준비를 했죠. 사실 홍익대학 앞에서 식사 시간 분식집을 하다가 제가 그때는 이제 애들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애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 그런 바람으로 분식집 운영을 했었는데,
그 장사가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나오게 되고 또 저녁에 늦게 퇴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애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애들은 아침에 잠자는 거 보고 저녁에 잠자는 걸 또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제 스스로 애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참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이제 우리 애기 아빠가 우리 작은 애가 초등학교 입학을 할 무렵 돼서 지금 분식집 운영한다고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애들은 내가 데리고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안정적으로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애들은 이제 집이 부산이었는데 부산에 데려주고 오면서 참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엄마 자주 와 둘째 애가 그런 말 하는 게 아직까지 귀에 생생한데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한 3일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가만히 누워 있었고 우리 친정 어머니가 죽을 끓여줘서 겨우 그걸 먹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러고 나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참 많이 방황도 했죠. 그런 이제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다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당시로서는 사법심이 가장 어려웠었습니다. 내 실력도 가늠해 볼 겸 그리고 우리 다음에 애들을 만났을 때 엄마는 이 정도로 나 열심히 살았다는 거 뜨뜻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사법심 도전을 결심을 하고 우리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도 반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 열심히 해봐라 열심히 하면 될 거다. 근데 한 2, 3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해가지고 결국은 구전식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예, 오랜 세월 동안 사법심 준비를 하고 그렇지만은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그럴 때는 저는 크리스찬인데 굉장히 하느님한테 기도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책상에 앉으면은 점심 먹을 때 일어나고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책상에 앉으면 저녁 먹을 때 일어날 정도로 아무튼 책상 앞에서 죽치고 앉아서 어떨 때는 엉덩이에 푸른 멍까지 들고 그럴 정도로 결국 열심히 하니까 마지막 2002년 제가 49살에 우리나라 사법시험 역사상 최고령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예, 요즘 예.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많이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 또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많은 영감을 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사실 그때만 해도 기회의 사다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 대가가 주어지고 결국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는 그러한 공정의 어떤 역할이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조금 길게 하는 이유는 언젠가는 그런 기회의 사다리를 갖다가 우리 어른들이 다 복원을 해서 우리 젊은이들로 하여금 좀 더 희망을 갖고 기대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다 같이 노력하자는 그런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은 정말 서울시에 있는 우리 시민들 그리고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열려고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네, 또 이렇게 뭐 사법시험 이렇게 준비 많이 하셔서 변호사까지 되셨는데 그러다가 정치를 또 하게 된 계기는 또 어떻게 있으셨나요? 예, 제가 도전에 도전을 거듭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구청장이라는 직위가 사실 행정과 정치의 좀 중간 영역이랄까요? 그렇죠. 행정가이기도 하면서 또 그 선거에서 선출이 되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웅변을 좀 잘하니까 옛날에 웅변 잘하면 뭘 말 잘한다 그런 말씀들을 어르신들이 하면서 니는 웅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이러니까 앞으로 정치가가 될 거다. 제가 어릴 때 박순천 여사라는 정치인, 여성 정치인이 계셨습니다. 그분들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시면서 박순천 여사, 니는 제2의 박순천이 되라. 그런 말씀을 하셔서 어릴 때 박순천 여사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저는 가슴 속에 아, 내가 정치를 하면 되겠다. 박순천 여사처럼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다 쭉 품고 있었는데 그동안의 삶에 막 굴곡이 있고 그리고 10년 정도를 갖다가
사부심 준비할 때 사실 고시원 그 방이 한 평 정도 됩니다. 그 한 평 좁은 방에서 자아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공부에만 매몰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정치라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저 스스로가 세상에 잊혀진 그런 사람이었죠. 사부심 학교 가고 세상에 나와보니까 우리 동창회 명부에서 저 이름도 다 빠지고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는 잊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정치에 대한 열망 같은 게 있었지만은 그때는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한 계기가 주어졌죠. 이제 사법심 합격하고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2010년 한 3, 4월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한나라당이었죠.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전신인데 그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클린 공천 감시 단원을 모집을 했는데 변호사들이 주로 위원으로 많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 어떤 분이 저를 갖다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그 클린공천 감시 이제 위원으로 제가 들어가게 됐고 그렇게 이제 클린공천 감시 위원들이 회의를 하면서 계속 뭐 어느 지역에는 누구가 후보가 나왔고 어느 지역에는 후보가 없고 이런 말을 쭉쭉 하다가 송파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데 그때 송파가 여성 전략 지역으로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여성 전략 지역으로 정해져 있었지만은 남성들만 많은 분들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해가지고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여성이 정해지지가 않는다고 우리가 회의를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뭐 송파에는 아직까지 후보가 결정이 안 됐다더라. 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날 이제 또 회의 때 그 위원장님이 지금 심재철 그 의원님이 그때 위원장이었어요. 갑자기 저를 보고 박 변호사는 집이 어디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파 아닙니까? 이러니까 무릎을 치면서 아 됐다 여성 변호사로서 그럼 송파 구청장에 한번 나가봐라. 그런 말씀을 해서 저는 그때는 벌쩍 뛰었죠. 우리가 정치라고 하면은 이제까지 좀 국회의원을 갖다가 연상을 하고 있었고. 구청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저도 그 당시로서는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나 구청장이 뭐를 하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능력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선거하려면 자금도 많이 든다는데 돈도 없다. 나 변호사 한 지 얼마 안 돼서 돈도 못 벌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그 위원장님이 내가 5천만 원 농담으로 빌려줄 테니까 그것으로 이제 선거를 해보라 그런 말씀까지 하시고 결국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인재영입위원장님한테 우리 그 심재철 위원장님이 전화까지 하셔서 그 면접을 보게 되고 그래 우연찮게 송파구청장 제가 이제 공천을 받게 돼가지고 굉장히 또 송파구청장 하시면서 굉장히 잘 이끌어주셨잖아요. 뭐 공천을, 특별히 공천을 받게 되고 그래서 결국 뭐 당선이 또 됐죠. 예, 하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아이고 뭐 참 어떻게 구청장을 할까 사실 막막했거든요. 한 변호사 그동안에 쭉 고시원에 있었고 그리고 변호사 한 5년 정도 한 그런 제 경험 그런 이력밖에 사실 없는데 그 당시 우리 송파 국민이 68만이었고 그리고 송파구청 공무원이 1,400여 명이었습니다. 아니 이분들을 갖다 내가 어떻게 다 리드를 할까 굉장히 걱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아 맞다. 구청 일이라는 게 결국은 가정의 일의 확대구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생각이 딱 미치니까 자신감이 생기죠. 제가 그동안에 가정살림도 많이 했고 분식집도 운영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살림을 하면서 주부라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정말 소통을 갖다가 가족끼리 소통을 하고 그리고 가족들의 어떤 허물을 갖다 덜쳐내는 게 아니고 12복 치마를 가지고 여기서 덮고 저기서 덮고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 않는 그리고 또 살림을 살면 쓸 때는 쓰지만은 또 아끼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바로 그걸 좀 큰 규모에서 하면은 구청 살림이겠다.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이 미치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좋다. 처음부터 소통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1,400명 구청 공무원들 다 밥상머리 소통을 해가지고 다 식사를 한 끼씩 다 했습니다. 보통 뭐 밖에서 그냥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이제 구청장한테 이야기하기가 힘이 들잖아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근데 식사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이게 풀려가지고 자신들이 이야기를 다 잘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후일담 들으니까 우리 부총장님하고 밥 먹었다.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부총장님하고 가까이서 밥 먹어본 적 없다.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좋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였고. 그리고 또 주민들하고는 주로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먼저 만났죠. 뭐 기초수급자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가까이서 대화를 나누니까 막 우시더라고요. 우리가 송파구에서 오래 살았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을 부총장님이 이리 가까이 불러가지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다과를 대접을 해주고 그런 적이 없었다.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자기신들의 어려움을 갖다 이야기하고 그런 걸 갖다 행정에 그대로 반영을 해가 하니까 그게 바로 구청 구행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발굴해서 서울시장도 나가시는 것도 잘 아실 수 있겠다. 그걸 갖다 좀 더 키우면 되고 물론 뭐 서울시하고 송파구하고 규모라든가 뭐 예산이라든가 굉장히 차이는 많이 납니다만 기본은 똑같거든요. 네, 그걸 갖다 발판으로 하면은 저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번에 서울시정에 대해서 현 정권을 대한 심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가장 화나신 것이 어떤 문제세요? 네, 저만 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말 부동산 문제죠.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도덕 모든 면에서 지금 실정을 거듭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생활하고 가장 밀착되어 있는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공급이 너무너무 부족하거든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급을 늘려야 되는 그 기본적인 거를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땜질식으로 24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펼쳐도 지금은 이제 전세값도 천정부지로 솟고 전세 매물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 서민들도 살기도 힘들고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다 힘든 이런 상황을 갖다가 초래를 하고도 아직까지 현 정부에서는 그 원인인 공급을 늘리자.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을 갖다가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규제를 풀어나가고 그리고 국공유지에 있는 많은 부지를 갖다가 옛날에는 LH나 SH가 우리나라가 못 살기 때문에 그걸 개발해서 땅 장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는 세계 12위국이에요. 경제대국입니다. 더 이상 그런 부지를 개발해서 국가에서 땅 장사를 할 필요는 없고 근데 우리 국민들은 평균이 뭐 3,600만 원, 1년에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그것도 많이 받는 거, 그보다 훨씬 적게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렇게 가난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는 땅 장사하지 말고 국공유지를 갖다 풀어서 그러면은, 건축비만 덜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임대주택도 공급할 수 있고 분양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갖다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런 말씀은 제가 굳이는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여러 가지 정말로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그 두 분이 근데 그 두 분이서 싸운다고 하는 것도 좀 어폐가 있어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갖다가 퇴출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두 분을 임명을 한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말 침묵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잘 살고 국민들이 활기 넘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버렸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저도 이 자리에서 화가 납니다.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그 제가 변호사라서 우리가 재판을 할 때 사실은 검사 성향이라면 이상합니다만은 어느 학교에 나오고 또 이분은 주로 이제 만약에 판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진보 성향이냐 보수 성향이냐 어떤 판결을 내렸냐 그리고 학교는 어디 다녔냐 그리고 몇 기냐 이런 거는 자기의 어떤 재판을 이긴다기보다는 어떤 전략으로서 그런 걸 갖다가 다 그런 게 또 공개적으로 인터넷에 다 떠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서로 이제 정보 교환도 하고 그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지금
법과 사찰을 했다고 하면서 직무정지, 직무배제까지 지금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같은 법을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판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법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일반 서민들보다, 평민들보다 더욱더 무지하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네. 그 재판 판사 수집 자료에 대해서 그거는 좀 부당하다. 네,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 네. 생각을 하시는 그걸 사찰이 불법 사찰이라고 말을 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부당합니다. 네. 그건. 역시 변호사님이 보시는 시각에서는 그건 불법 사찰 정도는 아니다라고 아니죠. 말씀해 네. 주셨고요. 그냥 재판 전략인 거죠. 네. 그거는. 재판 전략이다. 네. 우리 변호사들도 그렇게 합니다. 변호사들도. 네. 그럼 네. 우리가 다 불법 뭐 사찰한 겁니까? 아, 아니죠. 그렇군요. 네. 저 그러시면 이제 이번에 서울시 출마 공약 한번 궁금해지는데요. 네. 네. 아까 제가 출마를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여성으로서 성추행 사건을 갖다가 변호사로서 또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 네. 그리고 또 여성이 사실 남성 그렇게 성추행 안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네. 시장이 되면 아마 네. 그런 일은 없을 네.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행정 경험 같은 거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친서민적인 그런 생활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아까도 부동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문제는 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에 맞게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를 해야 되는데, 지난 9년 동안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전임 시장님은 고쳐 쓰고 깨끗하게 닦아 쓰고 씻어 쓰고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사실 서울시장보다는, 본인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2장이나 9장이 맞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와. 그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2장이나 9장의 위치에 있으면은 그냥 그걸 깨끗이 고쳐 쓰고 닦아 쓰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서울시라는 것은 글로벌 도시입니다. 세계 그러니까 12위 경제대국의 수도란 말이죠. 이런 도시를 갖다가 이끌어 나가는 분들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고 좀 더 시민들이 무엇을 진정으로 바라는가 원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극도로 규제를 하고,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도 LHSH 공사가 그동안에 부지를 개발해 가지고 계속 우리가 팔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나라는 굉장히 잘 살기 때문에 국가에서 더 이상 땅 장사하지 말고 그 국유지나 국공유지를 갖다가 거기다가 집을 지으면은 건축비만 그걸 해도 된다. 건축비만 드려도 된다. 그러니까 싼 가격에 공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특히 모든 분들이 지금 어렵습니다만은 우리의 미래에 있는 청년들한테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년 정책 뭐 네, 청년 정책이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주택을 마련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결혼도 생각을 못 하고, 그리고 연애도 생각 못 하고, 결혼도 생각 못 하고, 그리고 출산도 생각 못 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는데, 근데 주택 문제가 일단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좀 더 싼 가격으로 임대 주택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사실 우리 서울시청이 개청을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청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지난 9년 동안에 그 시청에서 얼마나 부정의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자행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박원순 전임 시장이 그런 불명예스럽게 퇴진을 했잖아요. 저는 그 서울시청을 갖다 깨부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몇천억 들여서 지은 그 서울시청을 갖다가 어떻게 다 깨부수냐, 다시 짓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위해서는 저는 서울시청을 깨부수고, 그리고 거기가 국유지, 공유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계속해서 1층에서 한 6층 정도까지는 서울시청을 그대로 짓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짓고 11층 이상부터는 주택을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건축비만 들면 되거든요. 그게 서울시청뿐만 아니고 각 구청, 구청도 서울시 25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 구청도 물론 다 때리부수자는 것은 아니에요. 서울시청은 그러한 오욕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다 때려부수고 다시 짓다는 거고, 구청도 25개 구청을 갖다 그런 식으로 재건축을 하고, 그리고 어해나 여러 가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용산 미군기지, 미군부대가 이전한 그 기지도 국립공원으로 지금 만든다고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는 줄은 저는 압니다. 그렇지만은 그 여의도만 한 땅을 갖다가 다 공원으로 할 것이냐, 서울에는 올림픽공원도 있고 서울숲도 있고 각 지자체마다 공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계시는 분들은 서울시민들이 다 거기서 휴식을 즐길 수 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갖다가 여의도 부지만 한 땅을 전체 다 국립공원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한 반 정도는 공원으로 만들어서 상징적인 의미로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반 정도는 우리 청년 주택을 짓는데 활용을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런 부지를 갖다 다 찾다 보면은 한 30만 채 정도의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전세 가격으로는 한 2억 5천 정도, 그리고 월세로는 5, 60만 원 정도만 부담을 하면은 청년들이 저렴한 가격 임대주택을 활용을 할 수 있게 돼요. 예, 그런 걸 갖다가 제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는 잠실 종합운동장, 거기다가 청년 창업 자유구역을 만드는 겁니다. 네, 창업 자유고요. 거기에 뭐 성매매 사이트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 세 가지만 빼고는 무엇이든지 자유스럽게 자기들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면은 한번 실패를 하게 되면은 다시 재기하기가 참 힘든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분위기고. 근데 외국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청년들이라든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한번 실패를 해도 계속해서 기회를 줘가지고 결국 성공을 할 때까지 기회를 주기 때문에 노벨상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서울시장이 되면은 우리 청년들한테 잠실 종합운동장 다 개방을 합니다. 그 경기장만 만약에 평수를 따져보면은 18,000평이고 부대 그 시설까지 다 합하면 한 9만 평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청년 창업 자유구역을 갖다 만든다면은 얼마나 우리 서울시 청년들이 자유스럽게 거기서, 물론 이제 서울시의 예산으로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자기들이 부담도 또 갈 수는 있겠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예산을 세워가면서 이제 할 일입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창의력을 갖다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길을 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그렇게 이제 청년, 네, 잠실 청년 지원, 예, 청년 자유구역, 그거는 뭐 가칭입니다만 앞으로 더 좋은 명칭이 있으면은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주택 문제, 임대주택, 그리고 또 이제 경력 단절 문제, 우리가 경단녀, 네,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이제 용어 정리부터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통 경단녀라고 그러면은 이제 가사 일을 하거나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일을 한 분들을 경단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코 가사 일이나 육아가 아무것도 없는 단절적인 그런 이력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경력에 추가를 해야지 그게 왜 경력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경춘여를 해야 된다, 경춘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을 갖다가 강조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뭐 경단녀든 경춘여든 아무튼 좀 더 좋은 용어가 있으면 바꾸고 싶습니다. 경단녀는 너무나 이게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경춘여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그런 분들이 결국 육아나 이제 가사일 때문에 일을 갖다가 그만두고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다음에 자기가 옛날에 하던 일에 복귀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복귀를 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일이고요. 서울시에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 강구를 할 겁니다.
그렇게 복귀를 할 수 없을 때는 막 전일 보육제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은 예, 지금 이제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정도의 전 보육을 갖다가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이들을 갖다가 하루 종일 좀 케어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 부부 그러니까 같이 맞벌이를 하는 그런 이제 집안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주부들은 뭐 가능합니다만은 그런 이제 가정을 위해서 학교에서나 어린이집에서나 유치원에서나 전일제로 아이들을 갖다가 다 보살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위해서 옛날에 보통 이때 한 두세 시 되면 애들을 다 집에 보내고 그렇게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물론 이제 특수하게 그렇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정에 있는 일반 주부들도 그렇고 또 맞벌이 하는 또 부부들도 아이들을 돌보기가 힘이 드는데 하루 종일 이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으면은 그런 문제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이제 보모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상남사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우리 이제 경력이 단절된 경력이 추가된 그런 분들이 일을 할 수 있으면은 일석이조죠. 경단제 문제도 해결하고 전일 보육 문제도 해결하고 그거 이제 서로 맞물려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이제 서울시에서 전일 보육제를 시행을 하고 그리고 우리 경력 단절 추가된 이제 엄마나 아빠들이 거기서 아이들을 갖다 돌보면은 자기 자식을 돌보는 것 같이 똑같이 잘 돌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두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공약은 한 그 정도만 이야기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감염병 문제랑도 관련해서 요즘에 그런 문제가 많이 좀 해결이 많이 돼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그 이제 김현미 장관께서 청년 1인 가구 관련해서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전 호텔 전월세 대책으로 해서 뭐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정도 청년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도 이제 호텔을 개조를 해가지고 청년 주택으로 활용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그때는 청년 주택이라는 말까지 안 했죠. 그냥 전월세, 임대주택이라고 전월세 임대주택으로 해서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만약에 1인 청년이 1인 이용을 하게 되면은 보통 호텔 같은 거는 역세권에 좀 가깝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청년들은 식사를 자기가 직접 지식을 안 하고 바깥에서 사 먹고 회사에서 사 먹고 오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좀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가격이 저렴하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지금 몇 세대나 될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청년주택, 임대주택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정말 현실적인 대안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혹시 내년에 선거에서 민주당도 이제 나오잖아요. 후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실 말 있으신가요? 사실 민주당이 그동안 당은 당규를 지금 뭐 고쳤습니다만은 원래는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그런 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 그렇게 당은 당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원인 제공이 지금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부산시장도 그렇고 서울시장도 그렇고 다 성추행 사건으로 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을 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그냥 당원들의 의사라 이렇게 해가지고 당은 당규를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우리 국민들을 우롱을 하는 처사입니다. 당은 당규를 갖다 그때 새로 만들어 넣을 때 우리 현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마 당 대표였을 때였을 겁니다. 그때 혁신적인 정책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당은 당규에 넣었거든요. 근데 그 한 번도 활용해보지 않고 바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는 건지 아니면은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시간상 마지막으로 서울 시민들에게 해주실 말씀 한마디. 네.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서울 시민들께서는 지금 현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 등 모든 분야의 실정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을 갖다 바꾸기 위해서는 내년 2021년 4월 7일에 있을 서울시장, 부산시장도 포함되겠죠. 재보궐선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현 정부를 견제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실정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대안 세력에게 꼭 지지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여성이고 그리고 행정 경험 풍부하고 그리고 또 서민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러한 후보 서울시장 출마자입니다. 저를 유심히 봐주시고 앞으로 활동하는 데 많은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신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